근데 사용식 모양이 어떻게 되죠? 주어는 동사에다 목모에게 목모술 그 목주가 몇 개니? 두 개. 두 개죠. 그럼 따라서 수동태가 몇 개 나올 수 있어? 두 개 나올 수 있죠. 가점 목조가 나오고 수동태가 나오고 다음에 직접 목조가 나오는 형태가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직접 목조가 나오고 수동태로 바뀌고 중요한 경우인데 전치사가 나오고 나서 뭐가 나오는 거야? 간접 목조가 나오는 거지. 이걸 조심해야 되지. 전치사 종류 몇 가지야? 세 가지죠. 2, 4, 5죠. 2는 일반적인 거 다고요. 4가 쓰이는 건 뭐였지? NBC 골프라고 했었지. 그 다음에 5가 쓰이는 건 Ask Inquire. 다시 밑에 올려줄게. 다시 2가 나오는 건 이런 것들이고요. 4가 나오는 건 NBC 골프인데 그냥 줄인 거고. NBC 골프 다시 해볼까? M이 뭐라고? 네, Ask Inquire. 네, make, buy, could, get, order, leave, find 등은 to, for가 나오고, 그 다음에 ask, require, inquire 등 뭐가 나온다? 어, of가 나온다. 다 무리하다고 이렇게. 네, 그리고 이거는 외울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동사들은 외우지 말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동사는 간접 목적을 쓸 수 없다. 왜 그러냐면, 그녀가 만들었다, 내가, 내, 나, 나에게 인생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의자가 만들어졌다, 나를 위해서는 말이 되지만, 근데 내가 만들었던 아니지. 맞아요. 나는 물건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의미상 안 된다 이거. 맞아요. 미리 보여주지 말고 이해하면 되고. 다시 사용식 송태는 송태 몇 개 된다? 두 개 된다. 근데 단독 목적 앞에는 그 다음 뭐가 붙어야 된다? 전치사가 붙어야 된다. 네, 여기겠습니다. A번 1번으로 합니다. 앞쪽에 쓴 거라서 이해할 겁니다. 1번 합시다. 1번. 어, 초대장이 보낸 거야? 보내진 거야? 보내진 거죠. 누구에게? 헬렌에게. 그에게서. 왜 투가 붙은지 알겠지? 동사가 샌드니까. 그 다음 2번. 자, 어린 고양이가 주어진 거죠. 누구? 그녀에게. 제임스에서. 간접 목적 앞에 투 썼지 또. 그 다음에 애플파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질 것이다. 4가 쓰였죠? 메이드니까 4 썼지. 널 너에게. 뭘 위해서? 뭐에게서? 그녀에게서. 그래서.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아, 어, 삐만 할까? 네. 그 목걸이가 나에게 보내졌다. Was sent. Send니까 뭘 써야 돼? To를 써야 되겠죠. 그 신발은 나를 위해 나의 아버지 구입되었다. The new shoes. 받은 것 같은데? 그 new shoes were. Were purchased. 아, 너무 쉬운 거, 쉬운 거. Were bought. 어, 네. 주어요? 네, 지금 all bought. 바이니까 뭐 들어가야 돼? 집중이 좀 바이니까 오브 들어가야 돼. 바이니까 어 for가 들어가야 되지. For me, by my father. 오늘 첫날이니까 내가 좀 중간에 끊어서 했는데 이제 예스 배우든지 너희들 알아서 망신한 다음 예스 배우든지 알아서 해줄게. 네, 다음에 너는 그녀의 약간의 조언을 받게 될 것이다. Some advice. 다음에 will. Will. 어 will. 어 will. Be. Be. 기분. Be. 주어일 것이다. 기부니까 뭐 나와야 돼? 기부는 to you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간접 목적 앞에 전치사만 주시면 되는 거지. 네? 네, 다시 해봅니다. 그걸 주어로 문장으로 바꿀 수 있어요. 브라운 씨가 가르친다 우리에게 과학을. 과학이 앞에 나와야 되겠지. 과학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가르쳐 주는 거니까 비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터스. 오케이. 스펠링. T, A, U, G, H, T. 그죠? 털트, 그 다음에, 어, 바이, 어스는 어디다 놔둬야 돼? 티치는 전치사가 뭐부터 해야 돼? MBC 골프에 없잖아. 그럼 뭐로 가야 돼? To, 어스가 나야 되겠지. To, 어스, 바이, 어, 미세스 네 브라운 이렇게 되는 거죠. 미세스 미스터래. 그 다음에 쉬. 그는 말했다 나에게 놀라운 뉴스를. 뭐죠? I was told. 난 들었죠. 뭘 들었냐면 surprising news. 뉴스를 들었죠. By him에서. 이제 네 다음에 좀 어렵습니다. 집중해야 돼요. 네 마이클이 물어봤다 학생들에게 몇몇 질문을. 그럼 몇몇 질문을 앞으로 꺼내고요. 몇몇 질문들이 were asked. 질문 되어졌죠? Asked. 네, 뭐죠?
ask 그러니까 for. For. Of the students. 저 맞은 줄 그래. Students by Michael. 나 애들 막 이렇게 까다리는 말하면 안 돼. 잘하고 있어 지금. 되게 잘하는 거 지금 중학생 유형이 좀. 네, 문제 4번. 빅토리아가 만들 것이다. 너에게 뭐 한 잔 한 컵의 커피를 만들어줄 것이다. 뭐지? 어, 컵 오브 커피. 컵 오브 커피. Will be made. Make니까 뭐 나와야 돼? For you by the Victoria. 그치? 네, 뭐 하겠습니까? 사양식에서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 손님에게서 질문을 받았다 라고 하면 he was 그렇죠, 바로지? was asked 그렇죠? 질문을 받았죠. 뭐 어? question이 질문을 받았지. 누구에서? by 어? 손님 she guest. 네, 그 다음에 그 엽서는 레어웨이에 내게 쓰여진 것이었다. 더 엽서니까 포스트카드죠? postcard was written spelling W-R-I-T-T-E-N 그 다음에 to me by Leo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지?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용식은 뭐다? 주어는 동사다. 몸무에게 몸무술이다. 따라서 네, 몸무에게가 나가고 수동태로 바뀌고 다음에 몸무술 나오고 바이 주어로 바뀌거나 아니면 어떻게 바뀐다? 몸무술이 앞으로 나오고 수동태로 바뀐 상태에서 전치사가 붙고 몸무에게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바뀐다. 근데 종류에는 네, 뭐가 있다? 2가 있고 4가 있고 5가 있다. 2는 일반적인 거 다고 2는 MBC 골프를 얘기하고 5는 ask와 require, inquiry 있다. 됐어요. require 되고 친하네.